주변 상대 기량이나 상대 선수가 어떠냐에 따라서 반드시 영향을 받습니다. 왼쪽으로 옆돌리치기 들어갑니다. 또 성공. 예선전 아니면 본선 가면 우승, 예선 탈락 아니면 본선에서 우승, 예, 그런 공식이 있었는데. 부드럽게. 자, 회전력이 작용돼야 돼요 이번에는. 예. 들어갑니다. 3연속 득점. 움직이기 시작하네요. 네, 편안합니다. 예. 정상적인 각도로 충분히 다녀요. 그리고 이제 5연속 득점을 향해 바깥으로 돌아서 키스 빠지고 직접 들어갑니다. 자, 1족구의 두께를 두껍게 맞춰서 부드럽게 전진을 시키고 옆돌려치기로 다시 한번 득점 이어갑니다. 방금 같은 공들 옆돌리기에 가장 먼저 배우는 기본적인 공들입니다. 오지호 선수의 장타, 조명호 선수의 장타는 퍼프 같잖아요? 맞아요. 야스퍼스 선수의 장타는 뭐라고 해야 되나? 당연한? 그렇구나. 그냥 흐름? 예. 그냥? 네, 그런 느낌이 듭니다. 감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7연속 득점. 자, 지금 공은 속도가 중요한 거예요. 입사가 반사가 뻔히 나와 있기 때문에. 자. 나이. 음식하는 지금 16점을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대진표에서 야속하고 것 같기도 해요. 네. 한 번의 시합에 한 번만 만나면 되지. 왜 두 번을 만나야 되는지 이런 선수를. 느껴지기 대회전. 이 정도면 빨려 들어갑니다. 11. 한 점. 수가 없네. 느껴지면서 직접 공략. 쪽으로 돌아 나갑니다. 이렇게 더 쿠션. 가자. 신공의 오른쪽 면이 보이지 않나요? 지켜치기로 가는군요. 길게 쉽지 않은 공인데 여기까지 맞춰내나요? 아, 정확합니다. 야스퍼스. 이건 뭐 승리에 대한 지금 집념까지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냅니다. 들어갑니다. 노트가 생각날 거예요. 야스퍼스 선수가 기회를 준 게 있는데 잡지 못한 5연속 득점.
얇게 맞추거나 완전히 두껍게 맞추거나 길게 치거나만 해버리면 되는 공인데 조금의 문제가 있어 보이니까 여지없이 최선을 다합니다. 돌려치기 직접 공략을 이런 모습이 무서운 모습입니다. 이어지는 옆으로 대배전 서서히 떨어지면서 득점으로 갑니다. 직접 몇 명이 한 번에 달라붙어도 이게 힘들 것 같은 뱅크 넣어서 정확하게 30점까지 올라갑니다. 하는 걸 보겠습니다. 돌리는 득점 나이스. 염려가 되네요. 겹치기 길게 지금도 마치 흘려들듯이 들어갑니다. 또 한 번의 10득점. 오. 예스 버스. 1점. 10이닝 만에 32점을 기록한 디기아스포스입니다. 최대한의 두꺼운 조끼를 이용해서 길게 구사를 합니다. 다시 한번 연속 득점. 바깥으로 5 포지션으로 돌려서 흘려 보냅니다. 3연속 득점. 바깥으로 돌리기 다시 한번 만들어 4득점 무리 없습니다. 이 선수는 이적구를 마치는 모양에서도 이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경지에 올랐다라는 거죠. 그렇죠. 1적구, 2적구의 컨트롤들이 네, 좋아지는 겁니다. 이번에도 다시 들어갑니다. 5점. 와. 이어갑니다. 네, 그 엔드가 그 끝났을 때 네, 그렇습니다. 보통의 하이런이 나오는데 다시 한번 대회전으로 뻗어갑니다. 연속 7점. 지금의 공격은 특히나 이번 경기 에스퍼스는 공격력이 너무나도 압도적이에요. 네. 또 한 번의 옆돌려치기로 9점 41점째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국 선수가 뒤져있긴 합니다만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완벽하게 키스를 배제시키면서 한 번에 10득점이 탄생합니다. 빠져나갈 데가 없어요. 자, 지금 또 약간은 키스를 배제하기 위해서 얇은 두께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키를 살짝 들고요. 찍듯이 내려 보내면서 이번 공도 이번 공 짧아지네요. 예스 그래서 이번 공이 빠져야 돼요.